안녕하세요. 저는 마비노기 모바일 프로젝트에서 게임 로직 프로그래머를 맡고 있는 최아영이라고 합니다. 게임 기획자분들이 쓰신 기획서를 바탕으로 로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먼저 첫 번째로 동아리, 브릿지라는 게임 제작 연합 동아리에서 3년 동안 활동을 했었어요. 다양한 사람들과 게임을 만들어보는 경험, 나랑 다른 파트, 나랑 다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게임을 만드는 것 자체의 그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턴, 게임 회사에서 인턴을 6개월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게임 프로그래머가 돼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겠구나, 그런 자신감을 얻었었던 것 같아요. 취미활동 중에서 1인 개발 게임을 만들고 계시고, 게임 프로그래밍을 제일 전문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게임 개발 파트에도 관심이 많아서 내가 혼자서 한번 게임을 완성해보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취미로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누가 데브캣이 나한테 어떤 회사냐고 물어본다면 가장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회사라고 답할 것 같아요. 데브캣은 자유롭고 수평적인 그리고 진취적인 문화로도 꽤 잘 알려진 것 같은데요. 그건 닌자같이 라는 캐치프라이즈처럼 이런 문화를 만들고 유지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동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더 잘 같이 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자주 하시고 많이 실천하시는 걸 지켜봤어요. 좋은 것을 유지하고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그 분위기가 있어서 첫 직장으로 여기 데브캣에 다니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